안녕하세요. 이것이 쇼게임이다. 이것이 트러블샷이다의 옥 선생입니다. 아, 오늘은요, 여러분들께 퍼팅 그린에서 오르막 퍼팅을 할때이 응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르막 퍼팅이 꽤 어렵죠. 근데 물론 이제 약간의 오르막 정도는 괜찮은데 지금 같은 경우는 완전히 2단 그린이거든요. 제가 이제 발걸음을 그냥 한번 재볼게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걸음까지가 일단은 오르막에 걸려 있고요. 그다음부터 평지가 하나, 둘, 셋, 넷입니다. 여기가 지금 그 4-8-12 공식인데 369라는 가정하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느린 그린을 찾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면 여기는 이네 걸음은 그한 10cm 정도의 스트로크가 남아 있는 거고, 여기는 평범한 스피드로 이제 보낼 수가 있는 거고요. 하나, 열하나, 한 12걸음 정도. 한세 걸음은 평범하고 12걸음이 이제 오르막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의 단위수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 평지는 일단 빼는 거예요. 평지는 그냥 그세 걸음이니까 10cm만 치면 일단 가는 거고, 우리가 지금 계산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항상 내리막이건 오르막이건 진짜 중요한 건 경사를 일단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하나, 11, 12까지라고 하겠습니다. 369를 응용할 거니까 12. 12까지는 경사에 걸려 있고, 하나, 둘, 셋. 이 셋은 경사에 걸려 있질 않아요. 평지예요. 왜? 올라와서 평지니까. 그럼 12걸음을 생각을 하는데, 12걸음은 몇 센치죠? 40cm입니다. 그리고 세 걸음이가 총 15걸음이니까 우리가 실제로 스트로크를 해야 된다면 50cm만 치면 되는 거예요. 평지라고 따지면 여기에서 50cm만 쭉 치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안 가죠. 내려올 거예요, 아마. 내려올 겁니다. 이 경사가 지금 이 정도예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헐할 정도예요. 경사가 굉장히 심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저랑 여러분들과 이제 대화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369 그린이냐, 4-8-12 그린이냐의 그 단위수가 일단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자, 봅니다. 여기에서 12걸음이었어요. 12걸음. 그럼 369 그린에서 12걸음 있으면 우리가 스트로크가 40cm죠. 그러면 저기 평지를 빼고, 이제 15걸음인데 30, 그, 3걸음 빼고 12걸음만 쳐볼게요, 제가. 그럼 40cm만 이게 쳤어요. 그랬더니 얘도 가지도 않고 또 내려올 거예요, 여기까지.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 어렵습니다, 처음에. 그리고 제가 이거 쇼게임에 대해서는 통합 멤버십 여러분들은 오프라인으로 초청을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많이 만들 겁니다. 자, 여기에서 경보 단위를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야 돼요. 경보 단위. 경보 단위란 딱 봤더니, 오? 오르막을 봤는데요. 그냥 평범해요. 아주 심하지 않고 약간 오르막이에요. 그거는 몇 단위? 그건 경보 1단계. 야, 그 경보 1단계 가지고 임마 무슨 그렇게 호들갑이야 임마. 딱 봤더니 장군님 큰일 났습니다. 왜? 경보 2단계의 그린 스피드입니다. 아니 경사가 그렇게 심한가? 네 그렇습니다. 큰일 났구만. 그러면 경보 2단계가 결정이 되면 여러분들은 단위수를 두 개를 더해줘야 됩니다. 경보 1단계에서 하나만 더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응용을 드릴 거예요. 잘 보세요. 아까 저 위에까지가 12걸음이었어요. 그러면 하나, 11, 12. 12걸음이 이제 정상적인 그 오르막에 이제 걸려 있는 건데, 이게 만약에 경보 1단계였다면, 그냥 완만한 12걸음이었다면, 지금 우리가 3걸음당 10cm로 가고 있잖아요? 그냥 15걸음만큼만 치면 돼요. 여기까지가. 근데 여기가 더 남았으니까 이제 18걸음으로 늘겠죠. 근데 여기까지만 계산했을 때 경보가 2단계면, 여러분들은 2단위를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12걸음이었죠? 그런데 369 법칙이니까, 세 걸음당 1단위니까 계산했더니 70cm만 치면 되네. 경보 2단위니까. 여기서 70 쳤더니 어때요? 쭉 한번 거리만 보자고요. 거리만. 어때요? 거리 거의 맞았죠. 물론 이제 이쪽 그 핀에서 왼쪽으로 이제 경사는 있습니다. 또 약간 한 걸음 있지만 70cm만 빼고 흉골로 이제 뭐 오른쪽으로 쳐볼게요. 흉골로 쭉 쳤어요. 그랬더니 계속 가면서 힘이 없어서 그렇지만 그 앞에까지 1m 쪽까지 갔고요. 또 여기에서 또 보고 70cm 흉골 쭉 쳤더니 올라가서 그쪽으로 흘러서 이제 그쪽으로 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 1m 정도 남으면 붙이면 좋지만
제가 그 공치기 하는 연습 많이 알려드렸잖아요. 그걸 이제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제가 드린 레슨이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근데 이 정리를 들으면 좀 쉬워질 거예요. 일단 오르막 퍼팅이건 내리막 퍼팅이건 간에 첫 번째 경사지에 발걸음만 채라.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까지가 경사예요. 그렇죠? 그리고 쟀더니 나머지 셋. 그럼 총 열다섯 걸음인데 내가 신경 써야 될 건 12걸음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경보 단위를 따져봤더니 이 경사가 어마어마한 거지. 그러니까 이 경보 몇 단계 줄 건가? 이건 근데 여러분들이 그 개인적으로 판단하셔야 되는 겁니다. 경보 2단계입니다. 그러면 단위수를 두 개를 더한다는 거예요. 12걸음인데 오르막이니까 힘이 붙일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갖다가 거리를 더 늘린다고 생각해서 칠 수 있는 힘을 더 보낼 수 있는 힘을 더 넣는 거예요. 그래서 15걸음이면 지금 1단위를 더한 거고 18걸음이면 2단위를 더한 거죠. 그 나머지 3걸음? 그럼 21걸음이면 3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7이 되죠. 그게 70cm가 되는 거예요. 지금 뭔 소리인지 정말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실습으로 보여드립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 열하나, 열둘. 근데 여기서 12걸음만 일단 한번 쳐볼게요. 제가 12걸음 아까처럼 어려우니까 계속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럼 40cm 안 간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12걸음으로 안 가니까 그럼 15걸음 쳐볼게. 15걸음 1단이 더한 거죠. 경보 1단계라고 생각을 해서. 자, 다 15걸음 쳤어요. 15걸음 가요. 안 가요? 안 간다니까. 그럼 18걸음 그러면 60cm. 언덕백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딱 올라갔죠? 딱 올라갔어요. 그리고 몇 걸음 남아? 그리고 몇 걸음 남아요? 여기서 하나, 둘, 셋 딱 남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금 경사까지만 플레이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지 부분이 몇인지는 일단은 딱 따로 계산해 놓고 이 경사에서의 싸움을 여러분들이 극복을 하게 되면 오르막 경사 잘할 수는 없어. 일단은 이런 데 걸리면 포기할 가능성이 많지만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갖다 붙일 수 있는 가능성을 많이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경사에 대해서 내가 그 위기의식을 얼마나 가질 거냐, 그래서 경보 1단계로 갈 거냐 경보 2단계로 갈 거냐, 그걸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일단 그 내리막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점에 대해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것도 재밌는 내용이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내리막 퍼스로 여러분께 찾아뵙겠습니다. 이것이 쇼게임이다. 이것이 트러블샷이다의 옥선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